보면은 책마다 다루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약간 다르고 재료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가지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뭐 어떤 거 사용하세요? 아. 네. 제가 아무래도 전공한 과가 서면 디자인과였거든요. 회화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적이 안 돼서 근데 선생님이 서면 디자인과가 제일 회화적인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림은커녕 맨날 CAD로 텍스타일 뭐 하고 있고 그림 그렸던 게 딱 한 수업이었어요. 패션 일러스트 수업. 그러다 보니까 입시 때 했던 수채화가 유일한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었고 그래서 일부러 작업마다 안 써본 재료를 하나씩 넣어서 했어요. 새로운 재료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래도 근데 처음에는 제일 익숙한 재료가 수채화니까 무조건 수채화에다가 그냥 진짜 이것저것 섞어서 귀찮다 할 때는 젯소랑 바니쉬를 사서 거기다 수채화를 섞어서 발라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먹도 자주 쓰거든요. 그냥 까만색 같은 건 검은색에 달라서 지우개 파서 도장도 만들고 보이는 대로 안 써본 재료를 좀 계속 써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좀 더 재밌더라고요. 어떤 책은 파스텔로 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아크릴 물감으로 한 것도 있고요. 뭐 저 자몬단은 뭘로 그렸어요? 아크릴 물감으로 했어요. 아크릴 맞췄다. 맞췄다. 네. 막 네. 한번 아크릴 써보고 싶다. 아 처음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완전 우와. 전부 아크릴은 처음이었어요. 거친 붓으로 뭔가 하면서 해보고 싶다고 작업이 그렇게 내 스스로 뭔가 재밌는 게 없으면 괴롭잖아요. 일부러 좀 새로운 재료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일부러 더.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도전정 씨 크네요. 어쨌든 힘든데 와. 나 하나만 쓰는데. 나도 하나 쓰는데 와. 반성하게 되네요. 올리원. 근데 어쨌든 뭔가 그런 재료를 중급 이상의 어쨌든 완성도를 지닌 다음에 이제 쓰는 거잖아. 근데 그런 재료들을 내가 막 익숙하게 나한테 익히는데 되게 습득이 빠른가 봐. 저는 오히려 입시를 했잖아요. 저는 그 입시를 벗는 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오래라봤자 한 1년 반이었지만 그래도 그 집중적으로 수채화로 석고상의 약간 공식과도 같은 방식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은 무조건 땅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림자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 그림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연출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한때 드로잉에 빠졌을 때 누드크로키를 2년 했거든요. 그때는 또 막 선맛에 너무 빠져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잘 그어진 선은 오히려 매력이 없잖아요. 너무 미끄덩거리고 근데 제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내가 익숙한 데서 벗어나야지 그런 걸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초반에는 귀찮달 같은 거 했을 때 그림을 잘 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어딘가 내가 그냥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했던 게 아닌데 그죠? 기술적으로만 잘 그려진 그림처럼 내가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일부러 더 그런 재료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걸. 판화도 사실은 한 이유가 너무 쉽게 그어진 선이 너무 그림을 쉽게 빠르게는 그리는데 좀 뭐랄까 약간 그런 비슷한 지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그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왜냐면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판화는 공정이 생기니까 그 이 선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엄청 노동을 해서 막 부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더 다른 재료를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한 작가구만. 아니 보통은 다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익숙한 거를 계속 해나가려고 그걸 더 잘하려고 하지. 그쵸. 거기에 매몰될까 봐 막 겁내하면서 계속 회피하는 그렇게 가기도 정말 왜냐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잖아. 힘들게. 힘들고 싶지 않아. 빨리 한 권 읽고 빨리 끝내서. 아니야 근데 가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야. 아, 그저 그런 일로도 그 이제 빨리 쳐내야 되는 일. 네, 빨리 쳐내야 되는 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책 작업 말고의 막 그런 일들은 진짜. 근데 나 한 가지 질문 있어. 네. 전집은 안 했어요? 전집도 했어요. 아. 커플에 안 나. 그렇지. 네, 네. 안 나온 거죠. 전집 다. 어쩐지서 책이 두세 권, 1년에 두세 권인데 저것만 해서는 먹고 살 텐데. 네, 어려울 네. 텐데라는 생각을 해서. 30권도 넘겠다.
요새도 가끔. 아, 그래요? 아. 자, 많이 찾아주세요. 저도 한답니다. 아,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전집. 그래서 작년에 일부러 강연을 많이 했어요. 좀 그 대신 네. 약간 좀 되는데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을 자꾸 찾는데 그렇죠. 전집은 되게 하면서 그렇죠. 작가로서 괴로운 일이잖아요. 소모적이라고 하죠. 엄청 소모적이고. 네. 아니 근데 전집이 재밌을 수는 없을까? 난 전집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냐면 난 단행본을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전집도 되게 특이한 전집만의 그 마케팅이 있단 말이야. 뭔가 늘 항상 보면 그 전집으로 이렇게 기획이 돼서 이루어지는 책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볼 때면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우는 감정이 별로 없어. 근데 그게 왜냐면 거의 대부분 돈 보고 하는 일이니까. 돈 보고 하는 일은 감동을 주면 안 돼? 아니요 그거 줄 수는 있지만 주기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전집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전집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지. 그거는 예, 저기 김밥 천국 가가지고 와 맛있는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김밥 천국엔 김밥 천국만 아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난 너무 그게 좀 가끔 도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해.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책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맛깔스럽고 딱 잘 만들었고 되게 좋다 왜 이 느낌이 안 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 편집자한테도 그렇고 작가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계약서도 너무 이상하고 수정이 들어오는 것도 뭐 냉장고를 양문형으로 바꿔주시고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인데 초록색이 없으니까 초록색을 넣어주시고요. 손가락이 왜 네 개예요? 예. 막 이런 얘기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로 바꿔주시고요. 이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가 손을 빌려준다 생각을 안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득 이제 계약서 문제로 막 그 편집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뭔가 좋은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해보지 않고 바로 들어오기도 했고 본인이 이거를 바꾸거나 좀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고 막 여러 가지를 어쨌든 이 시점까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도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들기는 했어요. 작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편집자한테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 자체가 소고하는 지점이 그런 건데요. 어떻게 작 한 권 한 권에 대한 매력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질로 그냥 세트로 팔기 위한 기획인데 그 한 질 한 질에 한 권 한 권에 그렇게까지 막 포인트를 주기는 이제 힘든 거지. 책 여러 가지랑 작업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는 지하철입니다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네. 근데 이거는 수채화로 그렸어요, 그죠? 아 이게요, 제가 드로잉하고 하러 다닐 때 썼던 모든 재료를 써야지 하고 수채 파스텔도 있고 먹도 있는 콘테도 있고 먹국도 있고 그냥 모나미 볼펜부터 해서 뭐 연필. 그러니까 뭐 뚜껑 같은 거 막 찍어서. 네, 뚜껑 찍고 네. 뭐 인주로도 하고. 그 수채화도 쓰고 그리고 잉크를 썼어요. 잉크를 한 번쯤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드로잉하면서 많이 어떻게 해보고 싶다 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 피부색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피부색을 다 다르게 잘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재료가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마침 쓰고 싶었던 잉크에서 피부색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색이 있잖아요. 섞어서 쓸 수 있는 여섯 가지 정도? 그럼 뭐 노란색, 주황색, 황토색, 분홍색, 그 팥죽색, 핑크색?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씩 조합해 써야지 해서 피부는 전부 다 잉크로 했어요. 네,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뭐 밤하늘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이런 건 잉크 이번에 또 써보고 잉크가 좀 색다르더라고요. 수채가 어렵거든요. 제일 오래 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제일 탁해지고 제가 옛날에 수채화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가 너무 탁하다. 걸레밤물로 그렸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뭐 어때? 걸레밤물? 근데 그 입시 기준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워지지 그러니까. 않은 그 평 걸레밤물 그렸냐. 진짜 평생 못 잊겠다 그 때는. 그때는 좋은 소리 듣기 잘 저도 그 저는 구성했는데. 나도 구성. 맨날 그 삐뚤빼뚤하게 칠한다고. 너는 무슨 붓이 무슨 톱으로 된 붓이냐. 너 담배 피냐. 아니 근데 우리 아까 김혜원 작가 오기 전에 맨 앞에 이거 늘 사람들한테 사인해주는 여기. 이 네. 의도한 거냐면서. 아니요. 사인자리 남긴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냥 일부러
누군가 이제 앉을 빈 네, 빈 자리를 보여줘야 했는데 네. 근데 사인은 사실은 책에 사인해볼 일이 없어서 첫 강연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아, 그 사람을 그려줘야겠다고 여기 맨 앞에 면제에 그려줬었어요. 그랬는데 이유정 작가님이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다 하냐 그래서 네, 그 아이디어를 받고 거기다 했는데 정말 찰떡같이 네, 네, 그거를 너무... 위한 네. 의도치 않게 운, 네. 운까진 달러 막 따로 이제 막 이유정 작가가 자리를 찾아줬구만. 네, 맞아요. 책 내용을 보면 전 약간 궁금했던 게 이제 이게 2호선은 이렇게 유일한 순환선이잖아요. 2호선을 고른 건 왠지 이해가 약간 뭔가 와닿는 지점이 있는데 저 역을 고른 기준에 대한 게 살짝 네. 궁금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이 책이 나온 시점이 그리고 저기 여기 하나가 이제 구의역이 나오는데 그때 왜 그해 사고가 있었잖아요. 스크린도어 사고가 그런 그 연관성이 혹시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만들 당시에는 그 전이었어서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했고 출간 연도만 비슷한 거지 사실은. 네. 네. 처음에 일단은 인물 이야기를 지었을 때 인물마다 사는 동네를 조금씩 다르게 썼어요. 그 구두 수선방 같은 경우는 보통 성수역에 수제화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일을 배우고 하는 약간 그런 걸로 이야기를 잡기도 했고 청년 같은 경우는 신림역에 고시촌이니까 그쵸. 학원도 많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좀 결정적인 또 요인은 상수역에 살았어서 2호선 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역 서면 그 역 스케치하고 역과 역 사이 쓰고 그래서 한번 쭉 다 해보고 역마다 내려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역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특색 있는 역들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역이 있는 동네 자체가 약간씩 다 달랐으면 그쵸, 그쵸. 분위기가 달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순환선이니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타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중에 회사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반대로 가는 게 한두 정거장 가깝게 해놓은 거여서 막판에 그걸 편집자가 발견해서 알려줘서 아, 조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돌았다가 깜짝 놀라서 내리는 걸로 그 어느 역에 태우는 것도 약간 처음에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또 혹시 저 궁금한 거 엄청 적어왔어요. 사실 이거는 하나 질문이긴 한데 답을 이미 앞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중간에 7명 이름을 불러봅니다라고 네. 자석이 7명인데 두 명은 안 나와 책에. 그래서 아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넣었다 뺐다 하니까 네, 저 인물들은 네. 나중에 빠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저 나중에 7명이 앉아서 네, 딱 네, 앉아서 네, 저 네. 7명의 이름을 불러봅니다라고 아, 하는데 두 네, 네, 네. 명은 이름이 안 나오거든. 캐릭터도 안 나오고 아, 그래서 네, 네, 네. 아 이거 이 사람들은 빠졌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아.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예, 이 장면 보면 예. 뭐 7명의 이름을 불러봅니다라고 하는데 요 두 명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토익책 들고 있는 사람이 아,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빠진 그, 거죠, 예, 그렇죠. 네.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한 바퀴는 돌아야겠고 근데 모두가 탄 채로 한 바퀴를 돌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 네, 아,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야기 그냥? 되었던 때 아, 그래서 보면 앞에는 그냥 잠깐 내렸다 탔다 내린 사람들은 그 회색으로 표시 그렸더라고요. 네, 근데 예. 저 사람들은 색깔까지 다 칠했는데 왜 아, 이야기가 없지라고 아, 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역시 예리해.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그 사람 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그렇죠. 누구나 회색처럼 보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쭉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약간 시선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는 설명 안 돼도 그 다음은 이렇게 독자가 다 바라보고 이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건 질문은 아닌데 이 책이 다 좋긴 한데 나중에 이게 표현 기법 중에서 왜 그 오후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비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참 따뜻하고 제가 이렇게 지하철 다닐 때에도 기분 좋게 느껴지던 그런 분위기도 닮아있어서 좋고 그리고 전에 SNS에서 작가님 댓글에 썼는데 이렇게 다 이름이 있지만 그 풀이에 그 부모님이 왜 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소중해서 좋은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직자 청년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얘는 지금 실직 상태고 되게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거기서 느껴지는 짠함 이런 것도 막 느껴지고 아, 이 사람도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으로 이렇게 크고 있는데 본인도 힘들고 그 부모님도 힘들고 같이 힘든 상황이겠구나 이게 막 느껴져가지고 인상 깊게 느껴졌었어요.
책이 사람마다 이제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약간 뭐 애 키우는 사람이면은 애 키우는 맞아요. 엄마가 거기서 네, 감동받고 네, 자기가 취준생이면 네. 자기가 거기서 공감하고 그러더라고요. 나 취준생인가? 그러니까 도영이 장면을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원래는 제 주변에 취준생도 많았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에 꽤 이제 오래됐지만 뭔가 쓸모없다는 존재로 많이 표현되는 단어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되게 거칠게 난 요새 밥만 먹고 똥만 싸 막 이러기도 하고 그 충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야? 고시충 막 이런 거? 뭐. 몰라 그러니까 그 충 진짜 너무 싫어.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거긴 항상 사람 이름, 나이하고 뭐 직업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어디서 누구를 소개해도 항상 어쨌든 소속된 걸로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근데 아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을 잘 소개해주고 싶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얘를 진짜 태어나서부터 있었던 걸 좀 얘는 다 얘기를 한번 해줘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한 사람만. 그래서 정말로 산 사람을 잘 알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성격인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근데 마지막 사람이 너무 이렇게 커지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게 그래 그냥 좀 함축적으로 부모님이 얘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마음 그렇게 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서 아쉬웠다고 얘기하기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공감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 판매하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장갑 갖고 한 사람 이거 왜 고무장갑이 아니고 무슨 장갑이지? 여름에 무슨 장갑이지? 계속. 아 그러게요. 여름인데 그냥 이제 곧 추워질 테니까 하는 얇은데 장갑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게 빠진 옷 좀 하나 뭐 빠진 색 없이 다 고아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면 진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넣고 싶다. 그래서 원래는 이분도 막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줘볼까 하고서는 했었는데 그냥 이거는 빠지고 그냥 중간에 뭐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사람으로 나와서 그랬군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책 작업할 때 작명이 진짜 너무 힘든데 보면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작명하는 맞아요. 거에 대해서 힘든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힘든 거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거기. 네, 그냥 애초에 떠오르는 생각을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 조사할 때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람을 한번 그리고 거기 이름을 한 번씩 써보고 나이도 써보고 드로잉을 그냥 앉아서 그렇게 쭉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이름들이 엄청 많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따오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 사람에 어울리는 이름이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이름 괜찮겠다 싶어서 수집도 하고. 많이 하셨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평상시 수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라든지 이런 아까 전 계속 설정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지하철 역도 그렇고 어떤 역을 왜 고르셨는지랑 뭐 사람 이름이랑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애가 강남역에서 학교 학생이 학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9로 시작해. 아. 근데 강남 쪽은 전화번호가 5로 시작하거든. 9는 우리 역시. 와. 정말요? 그래서 감자. 9는 강북의 감자. 그래서 이유가 있나 이런 막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학원 가든 다른 데서 다니다가 온 건지. 아, 그렇게까지는 제가 일산에 살았었는데 네. 저한테 익숙한 학원가가 백마마을에 학원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나가서 한번 사진 찍고 그려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로 아, 그 동네 거기가 구로 또 시작하는구나. 네네. 아. 그래서 학원가 한번 찍고 그거 네. 한번 다 그려보고 네. 하면 자연스럽게 구로 계속 써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구로 썼던 것 같아요. 변태야 변태. 그러게요. 오, 새로운 생각보다 무섭다. 무서운 감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랑 그리고 또 그 책에서 보면 장치 작가들이 보통 숨겨놓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의 내용과 상관없는. 네.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거는 신도림역에 있는 김효은 작가님 이걸 발견했거든요. 네, 네. 발견을 했는데 혹시 이런 그 김효은 작가님 말고 또 다른 숨겨놓은 장치들이 있어요. 또 있는지. 그 여기 보면 약간 시선을 사로잡 맞아요. 김효은 작가 드로잉하고 있잖아. 그냥 뒷모습 드로잉하는. 드로잉하는 사람 흔치 않아. 와, 대단하다. 어떻게
또 누구세요? 저기 아이가 할머니 만나는 게 약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게 제가 애니메이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초기 스토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그게 지금 이 책이랑 내용이 달라요. 그때는 한 7살 된 남자애가 늘 엄마랑 같이 지하철 타고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그날은 이제 엄마 무슨 일이 있어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걔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깜빡 잠에 들고 꿈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부터 나와요. 앞에서부터 한 다섯 장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쭉 이렇게 개찰구에서 찍고 여기 서서 기다리고. 이건 누구? 네. 이게 재밌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건너편 어딘가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리기 직전에 여기 아까 그 일곱 개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했을 때 아니구나.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뒷모습으로 내릴 준비를 하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가는 캐릭터로 나온 거였는데 이제 이야기가 바뀌면서 없어졌지만 그림상에 남은 거네. 네. 재밌네. 재밌네. 아쉬웠어. 그러니까.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찾아내네. 그러니까. 네. 작가님 그게 캐릭터마다 다 이야기가 있는 거라 찾아보면 재미가. 그리고 여긴 동생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같이 한 동생. 아. 그러니까 이런 막내 거 동생. 개인적인 포인트. 네. 군대가 있을 때여서 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학원가에서 진짜 제가 여러 사람 대학 보내줬거든요. 왜냐면 학원가 보면 합격자 명단을 그렇게 걸어놓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름을 맞아. 써야 되잖아요. 아, 거기다 혹시 네 뭐 남동생 어디 보내주고 뭐 막 친구들 뭐 미대 어디 가고 막 이래서 서울 예고 전화했고요. 네네네 하버드 합격 막 이렇게 그렇게 멀리까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런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그러니까, 사람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독자 찾아낼 수가 없어. 저는 그리고 그거 그냥 이 지하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사실 이야기 속에 중요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거를 좀 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역 선정도 약간 그것도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간은 계속 지하로만 가거든요. 근데 어느 구간은 큰 건물도 나오고 작은 집들 나오고 하는 구간은 계속 봐서 그 구간이 나올 즈음에 앞뒤로도 더 일부러 하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지하철 타면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바깥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사는 모양이 아 저렇게 다 다르네. 집도 다르고 그런 엄청나게 것들도. 치밀한 계획이 있었네요. 3년 내내 고민했던데 엄청 치밀한 타입이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몰랐다. 우리 여기 작수사에는 야망 감자가 있다면 네? 작수사 아, 난 이렇게 깊이가 없어. 난 잘 팔고 싶어 이런 욕망만 있는 거지. 작업을 잘 하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 팔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아니야 저기 김효은 작가도 와. 잘 만들어서 잘 팔고 싶었을 거야. 아 그건 다 그렇겠죠. 아니 그렇죠. 근데 이게 뉴스룸에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아 근데 그 당일 연락을 주긴 하더라고요. 편집자분이 부재 중에 막 세네 통이 와 있어서 당일이요?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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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나 봐. 그 그러면. 해도 되는지 허락을 그러니까. 받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날 뉴스가 큰 게 터지면 아예 날아가는 그런 그치, 방식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나올 수 있다. 거기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저야 좋죠 했더니 아 이미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러서 아 문학동네 쪽으로 연락이 왔구나. 네. 편집자 연락이 와서 저는 그걸 전에 듣고 집에 TV가 없는데 마침 그때 전주에 강연 가느라고 숙소에 TV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감동. 한 짤로 하나 정도 딱 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편집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럼 이게 앵커 그 내용은 전혀 공개 안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마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 진짜 그냥 뭐 책 속에 뭐 한 줄 읽어주고 표지 하나 딱 뜨고 넘어가니까 그 순간에 찍으려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했는데 갑자기 막 계속 앵커 브리핑이 나온 거죠. 네.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겠네. 핸드폰을 바로 동영상으로 바꿔서 저장 찍은 게 저장을 하시 그 아니 동영상 되게 많아 유튜브에서 하나 그러니까, 골라서 그 하면 돼. 저장하면 돼. 나는 내가 나온 거 막 다 저장해. 진짜. 그래서 너무 놀랐었어요. 근데 딱 그때 너무 시점이 그 시국이랑 그 또 손석희님이 너무 문학적으로 쫙 연결을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온 엔딩 곡까지 예 맞아요. 건진원의 무슨 지하철? 강물이 지하철. 푸른 강물이 예, 지하철이었나? 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진원 이거 언제 적기서 그러니까, 가슴이야 막 이러면서 어릴 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요즘 뭐 하시는 옛날 가수잖아. 그러니까 옛날 가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잠깐 그때 그래가지고 야 이런 큰 매체에서도 이제 그림책을 다뤄주니 살짝 아니, 좋은 세상 오지 않을까? 지하철 나오기 전에 소영경 작가 웅진 주니어에서 작업했던 소영경 작가의 벌거벗은 임금님의 씬이 그림 씬으로만 나왔었어. 근데 그때 이게 소영경 작가 작품인지 몰라서 그냥 벌거벗은 뭐 임금님 하고서 웅진 주니어까지만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막 소영경 씨한테 그거를 알려주고 뭐 이래서 아 작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아, 막 진짜 허락도 안 받았었어? 그러게.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대. 에이 무슨 그 출판사에서 연락하면 되는데 이 나쁜 시끼들 같아. 출판사에서 연락을 안 해줬을 수도 있지. 출판사에서 저작권자한테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허락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건가? 어 아니다 근데 내가 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작년에. 깜짝 놀랐어. 아니 뭐 이상한 돈이 들어왔어 통장에. 뭐야 이건? 근데 어디서 들어온 건지를 모르니까 찾을 수도 없어. 근데 몇 개월 후에 알았어요. 뭐야? 그 내 그림을 책에 있는 그림 한 컷 어디 달력에 써면서 이제 저작권료로 들어왔는데 출판사에서만 얘기, 오케이 하고 나한테 어머. 연락을 안 주신 거야. 고래 이야기에서? 그렇죠. 뭐라고 하셨나 보다. 알았어. 돈이 들어왔으면 됐지 뭐. 돈이면 돼. 그러게요. 돈이 들어왔으면. 자본주의 감자. 뭐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이렇게 많어. 야만 감자. 아 근데 이거 되게 지금 나 표지가 이런 줄 몰랐는데 이게 항상 띠지가 네. 있어가지고 어 근데 이게 초판이랑 좀 다른가? 아니면? 아니요 같아요. 여기 또돌또돌한 오, 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거 편집자 예 아이디어였어요. 되게 이 여기 글 그림이 김은 이것도 아이디어 이렇게 내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맞아. 편집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어요. 네. 이 안에 스토리북이 있거든요. 아, 원래. 그래. 첫판. 근데 이제 6세 때 이게 한 번 더 나왔어요. 오, 그랬어? 제가 그걸 가졌어요. 오, 없다고 막 계속 찍히고 난 4세 샀는데 없었어. 네, 드리려고 가졌어요. 아, 6세 때 다시 나왔구나. 네. 이것도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왜냐면 그때 글 많이 써서 공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깝다 해서 그러니까 돈 내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책을 돈 내주시죠. 아니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건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와. 제가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제가 뭐라도 해서 가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 그럼 살짝... 아무도 없는데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김연 어떤... 선점 아니요 그냥 그 무기명 계약서 이래가지고 백지 계약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 이야기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아~ 좀 진행을 더 시켜야 되는 상태인데 요새는 못 하고 있어요 잘 많이 바쁘세요 바쁜 거죠 그 이거 끝나고 일을 다시 조금 해야겠다 메꿔야겠다 싶어가지고는 일을 받은 게 그 아니 데미지가 얼마나 세겠어 지금 1년을 쉬었으니 아니 전화를 되게 많이 김효은 작가 작업하면 안 된대 뭐 아 그 작가는 기다리면 2년 기다릴 수 있어 기년 내가 2년? 어 왜냐면 잡으면 우와. 지금 밀려있는 일도 있고 이거에 밀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2017년에 책이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네, 야 열심히 그러니까 예. 2016년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부지런히 밀린 그러니까. 작업 해가지고 다른 네. 애에 비해 2017년에 더 조금 더 많이 나왔어 그게 한 두 배 정도 나온 거네 대단하네 어쨌든 창작을 해 나가려고 데뷔 전서부터 사실은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하니 근데 이제 아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좋겠다 부러워요 앞으로 더 나올 일이 더 많아 안 나올 일보다 모른 척해 두 번째 작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예, 두 번째 뭔가 낸다는 게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워요? 두 권 세 권 한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이게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첫 책이 저렇게 잘 되면. 그러니까 첫 책이 저렇게 잘 저렇게 잘 만들면. 뭐, 그리고 뭐가 저는 그냥 두 번째 책 하게 되면 난 이것을 욕먹을 생각을 하고 내야지 하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무겁게 막 시간 들여서 두 번째 것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즐겁게 보고 싶거든요. 이건 좀 즐거웠던 건 정말로 가끔이었고 또 오히려 많은 시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출간된 때만 잠깐 기쁜 거 아니에요? 돈 들어올 때 잠깐 기쁜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까 계속 재료 바꾸고 하는 얘기처럼 작품도 색깔이 다 다를 것 같아. 앞으로 나올 작품도 하나에 매몰되는 거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걸 좀 지겨워하는 형일 수도 있어. 그런 타입들이 있죠.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장단점이 있지. 네. 뭔가 가명으로 내도 모를 것 같아. 오 가명 괜찮다. 가명 하나 쪽은 다른 이름으로. 그러지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카이빙 힘들어. 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아니 근데 그 가명이 내 나라는 거를 밝히면은 사실 그 인터넷상에서 솔팅을 해주더라고. 아 그래요? 응응. 아니 나는 그 우리 외국 작가 할 때 그 퀸틴 브레이크, 아니, 퀀틴 그거는... 브레이크 아, 그것도 사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어. 아니 그것도 있잖아. 얘기가 돼 있는 어떤 출판사들은 이렇게 같이 솔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출판사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외국 작가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작가는 이렇게 출판사에서 예를 들면 뭐 만두. 근데 만두 작가가 예를 들면은 뭐 홍길동이야. 그래서 홍길동 그러면 가로치고 만두 해가지고 같이 이게 검색이 되도록. 그럴 거면 필명을 쓴 모르겠다. 네, 무슨 소리냐. 아니 근데 뭐 꼭 그렇게 검색에 뭐 목숨 걸 일은 없잖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이름을 줬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으로 죽죽 장창 나 이제 아주 그냥 끓여 먹고 그냥 찢어 먹고 그냥 볶아 먹을 거야. 죽을 때까지. 김효원 작가는 필명은 따로 없죠? 혹시 네, 없어요. 만들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네. 만들 이유도 그게 없었어요. 뭐 네. 하긴 이제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 또. 일러스트레이터 업계에. 응. 그치. 근데 찾아보면 만화 그린 게 엄청 떠요. 그거는 만화가 아니라 번역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번역하신 분하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다음에 글 쓰시는 분하고 검색이 좀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 그거 보니까 검색할 때 다른 분야에 잠깐 숫자가 떴던 게 보인다. 네. 그냥 바로 나는 내가 아는 김효은 작가는 유아나 어린이 쪽이니까 바로 그냥 딱 검색하고 유아 딱 누르면 유아를 누르면 그걸로 이렇게 봤었거든. 전체 검색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다른 분야에 있구나. 예, 만화책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 네. 특정 만화의 번역을 누가 한 명이 했어. 그래서 그 특정 만화가 쭉 뜨더라고요. 김효은이라는 번역기구나. 네네. 왜냐하면 어린이 말고 성인 책에 무슨 작업을 했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쭉 리스트를 봤는데 그리고 무슨 글 쓰시는 작가분 하나 있던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네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는 한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김효은 치면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래퍼도 있어요. 래퍼. 네. 그러니까. 진짜? 맞아. 래퍼도 있었어요. 래퍼 안 어울려 이름. 그분과 함께 아니 그분은 이제 래퍼는 필명이 그러니까 활동명이 따로 있으시던데. 아,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나도 김효은이요 막 이러면서 콜라보를 막 이러면서 그래. 네. 나는 내가 그 아는 것만 보인다고 김효은 치니까 지하철 이거 밖에 안 보이더라고. 좋아하는 작가 없어요? 좋아하는 작가요. 너무 많아서. 네, 그냥 좋아하는 책들. 뭐 우리나라 아무나. 저 넉전반도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네. 우메다 슌사쿠라고. 근데 그분은 제가 그 모르는 척이라는 책이 좋아서 봤는데 부부가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왕따 이야기인데 초점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그걸 지켜본 방관자가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그림도 좋고 찾아보니까 그 주제로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책도 좋아하고 근데 완전 스타일이 두 개 다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도 좋고 그 그림 방식도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약간 투박하게 그려진 듯한. 엄청 거칠잖아. 네, 엄청 거칠게 그린데. 근데 모르는 척은 되게 진짜 유명한, 진짜 페이지도 엄청 많잖아요. 네. 몰라. 모를 척이 아니야. 몰라. 진짜 몰라. 뭔지 써봐야 되겠다. 세상에 자기 작업만 하는 감자와 람쥐라고. 너무 몰라. 부엉이와 보름달? 그 책도 좋아해요. 아, 진짜 되게 취향이 막. 네, 그냥 저한테 뭔가 되게 그 책을 읽었을 때 평소와 같지 않은 어떤 감정을 막 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기억에 남아서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엉이와 보름달도
네, 마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이 엄청 살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래서 어떤 작가라기 가브리엘 뱅상 또 좋아했어. 많은 이름 나왔어. 근데 그것도 어떤 책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건 아니고 모든 거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글과 그림이 딱 와닿았을 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기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지. 어떤 스타일에 쏠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가 봐요. 너무 스타일만 있는 거는 볼 때는 보고 좋아하고 사기도 하거든요. 보려고.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결국은 그게 딱 하나가 돼서 이야기로 다가온 책들이 좋더라고요. 엄마가 되게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교육받을 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편이셨나 봐. 그거는 어머니는 정말로 이렇게 항상 육아에 바쁘셔서 대신에 이제 밤에 책을 많이 읽어주시긴 했어요. 그림책. 근데 이제 동생들이 읽을 그림책을 항상 같이 봤어요. 뭐 바바바바, 곰사냥을 떠나자, 이슬이의 첫 신분 그런 그거를 막 계속 보는 거예요. 일단 그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오히려 저희는 아버지가 많이 놀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늘 육아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위에 세 명 데리고 놀러도 가고 아니면은 뭐 어머니도 같이 텐트 어디서 이상한 아버지가 중고로 사오셔서 군용 텐트 같은 거 사오셔서 그런 거 들고 막 계곡 가가지고는 텐트 치고 놀기도 하고 그냥 가족들도 많은데 되게 즐겁게 네, 지냈던 그런 추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럽다. 어쨌든 어릴 때는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붙임이 심하겠지만 크면 그게 의지할 수 있는 나무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 물론 그렇죠. 장가지에 바람 불면 좀 시끄럽긴 하지만 사이에 안 좋은 집도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그것도 현장감이 네. 있지.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네. 작가님께서 혹시 그냥 하고 싶으신 얘기 혹시 있으신지 그냥. 제 작업 어쨌든 막 보고 애정을 가지고 막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는 어려운데 그게 아니니까 그럼요. 같이 작업했던 분 계시고 같이 작업을 하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약간 수다 떨듯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 방송의 매력입니다. 네. 뭐지? 아, 매력이야? 그럼요. 각본 없이 갈 수 있는 힘인 거지. 그럼요. 같은 직업군에 동병상련이. 자, 마무리 멘트 하나만씩 해볼까요? 오늘 처음 초대 손님이 왔는데. 그러니까 초대 손님이 오니까 책 얘기만 엄청 집중했어. 근데 사적인 나는 사적인 이 저기 김희원 작가님 사적인 얘기 뒤에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우리 모자라. 그러니까. 수다 시간이 모자란다니까. 사적인 한 시간 더 잡을 걸 그랬어. 그러니까 사적인 그러게요. 시간 아니 수다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못했어. 취미는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나 그거 나 마지막 핵심 질문 하려고 그랬거든. 핵심 질문 뭐였는데? 뭐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미치겠다. 네, 자, 좋습니다. 한마디 또 핵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시간이 없어요. 한마디씩.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내가 마음속에 그리던 작가의 모습이야. 뭔가 진지하기도 하고 조곤조곤하기도 하고 팬이 됐습니다. 사인 부탁드려요. 저도 예 원래 팬이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배울 점도 많고. 너무 멋진 작가님인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일을 한번 했었잖아요. 좀 더 나이 먹어서 쭈글쭈글해질 때 같이 한번 더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뭔가 세월이 지나도 계속 만나고 수다 떨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맞는 순간에 또 한번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너무 강렬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감사해요. 외국에서 만난 거지. 글로벌 작가와 글로벌 편집자로 해서 프랑스에서 만나길 바랄게. 그러니까 도무지 내가 다리가 짧은지 쫓아갈 수가 없어. 다음 시간에 밥 먹고 네. 작업하러 가요. 네, 네.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흡흡흡.